안녕하세요. 비상금 창구입니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드값 일부만 내는 서비스인데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경우는 한번 미루니까 이자는 계속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서 메꾸다가 또 리볼빙을 쓰고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이런 리볼빙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리볼빙 금리가 20% 가까이 되고 신용등급 지장 염려도 있고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는 매달 나눠서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결국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땐 이자도 훨씬 저렴하고 신용등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365일 24시간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많은 문의 바랍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땐 비상금 창구.